도대체 서양의 고대 신전과 건축물들 재료는 뭐였을까요? 이게 저도 사실은 건축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인데 판테온의 지붕은 콘크리트입니다. 이 시멘트 콘크리트의 약점도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극복하게 되냐? 2000년 지난 다음에 극복합니다. 밀린 Q&A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 건물은 평지붕이 많은가요? 경사지붕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평지붕을 하고 배수관을 따로 설치하더라고요. 왜 경사지붕에다가 배수관을 설치해서 매 가을마다 낙엽 청소를 하는지 귀찮게 뭐 이렇게 쓰셨어요? 네, 일상에서 나오는 관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평지붕이 왜 만들어졌는지 지붕의 역사를 한번, 이거는 거의 구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짧게 거의 건축 구조의 빅 히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쨌든 지붕이 얹어지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벽이 있던 기둥이 이렇게 서게 되면은 그 위에 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둥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은 보가 두꺼워져야 되죠. 무거워진단 말이죠. 이 무거워지면은 이 부재를 위에까지 올리기도 어렵겠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두꺼워질수록 이게 무거워지니까 기둥이 더 굵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건축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신전 건축 같은 걸 보시면은 기둥이 엄청 굵어요. 위에 보를 두껍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밑에 평면도 보잖아요. 이집트 신전 평면도 보면은 온통 기둥밖에 없어. 평면을 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하러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아직 아치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언제 극복이 되냐 하면은 어떤 천재가 야, 이 돌을 일자로 두지 말고 시옷자로 두면 좋겠는데? 하고서 시옷자로 된 보를 만들어냅니다. 건축사에서 되게 기념비적인 발전인 거죠. 근데 그 시옷자로 딱 되니까 보가 이렇게 두껍지 않은 더 얇은 부재를 시옷자로 맞대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도 역시 이 굵은 거 두 개가 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치로 한 거예요. 그럼 작은 벽돌 같은 규모로 해서 이렇게 쌓아도 안 무너져요. 그래서 아치로 했더니 이게 가벼워지니까 밑에 기둥도 다 가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둥 간격도 넓힐 수 있는 데다가 똑같은 면적을 만들 때 훨씬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공법으로 대량으로 만든 데가 이제 로마 건축인 거죠. 그래서 아치가 한 방향으로 쫙 복사가 되면 볼트 구조가 되는 거고, 아치가 제자리에서 180도를 회전하면 돔이 되는 거예요. 판테온의 돔 같은 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비가 내리건 아니면 기둥 간격을 넓히건 어떤 이유에서건 경사지붕이었잖아요. 다 그 위층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극복하게 되냐? 2000년 지난 다음에 극복합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에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어요.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강도를 높였더니 훨씬 더 얇은 슬랍으로, 그리고 이게 워낙 튼튼해서 그 위에 똑같이 쌓아 올려도 되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래층의 지붕이 그 위층의 바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아파트가 된 거예요. 이제 높이 올리다가 너무 높아지면 걸어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뭐 옛날에는 6, 7층 이상 안 지었는데 계속 쌓아서 뭐 한 30층까지 쌓아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30층짜리 건물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에다 30층을 짓습니까? 땅값 비싼 데다 그렇게 지어요. 땅값 비싼 데에다가 평지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싼 땅을 거기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의 면적이. 그게 르 코르비제가 얘기한 근대 건축의 5원칙에서 나오는 옥상 정원 개념인 거예요. 건물이 들어서도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면 내가 정원으로 쓸 수가 있다. 1950년대 이후에 지어진 대부분의 고층 건물들은 다 평지붕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방수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는 했죠. 근데 방수 재료가 점점 발달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많이 극복을 한 상태고요. 옛날에 그 유명한 게 있어요. 그 보스턴의 건물 중에 뭐 이렇게 동그란 뭐가 있는데 거기 보스턴 시장이 그랬대요. 나는 나의 왕관을 원한다. 그래서 이 꼭대기층에 분명히 이게 돔으로 된 멋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 우겨가지고 만들어진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지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예외적으로 맨하탄 같은 경우에도 뭐 피라미드처럼 돼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어요. 미드타운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시티컵 타워, 태양광 지배판을 위해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거터 같은 걸 두느냐, 물받이 홈통 같은 걸 둬가지고 왜 낙엽을 치우게 하느냐.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붕에서 빗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빗물이 그대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이 패이고 집중적으로 그 지반이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목조주택으로 짓잖아요. 벽이 썩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거기가 계속해서 비가 올 때마다 땅이 패이면은 지반 침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2층 높이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땅으로 곧장 떨어지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바닥에다 돌을 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튀겨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집안의 뼈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의 디자인은 어떠냐면은 빗물이 내 땅에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밑에다가 빗물 하수도를 뚫어두고 거기로 물
물을 곧장 보내는 겁니다. 내 땅에 비가 빗물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질문 받을게요. 하이테크 건축은 왜 고평가를 받는 건가요?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은 내부를 감추어서 외관을 깔끔하게 만드는 게 유행이니까 사람들은 외관을 더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양쪽으로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완전히 깔끔하게 내가 내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게 약간 닫혀있는 시스템으로 아이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배터리도 교체 못하고 그냥 내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게끔 하는 방식.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은 우리 건축에서 보이는 미니멀리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이테크 건축은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하이테크 스타일이 그 여의도의 파크원 빌딩이거든요. 거기 보면 빨간색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현대백화점도 막 크레인 같은 걸로 돼가지고 다 바깥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이 감동적인 이유는 옛날에 고딕 성당이나 이런 것처럼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떻게 서 있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가 순수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물론 그게 허접한 구조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근데 그게 비싼 구조거든요. 콘크리트와 쇠가 있다면 쇠가 단가 훨씬 비싸요. 근데 하이테크 건축은 다 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쇠로 만들어진 거를 그렇게 노출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자기가 돈만 타는 걸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 공들여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식스팩을 만들었는데 그 식스팩을 바깥으로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꾸 우통을 벗고 싶어지고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비싸게 만들어진 이런 거를 더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하이테크 건축은 그런 면에서 다 노출되는 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중력을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술의 단계까지 중력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결과물이 하이테크 건축의 입면이니까 그거를 굳이 식스팩처럼 숨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스마트폰도 요즘에 보면 나생폰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보이게 한다든지 이어폰도 그런 걸로 만들고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극대화해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노출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그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판테온 등 아주 오래된 서양 건축물들을 보면 그 몸체가 마치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것 같은데 고대에 시멘트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서양의 고대 신전과 건축물들 재료는 뭐였을까요? 이게 저도 사실은 건축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인데 판테온의 지붕은 콘크리트입니다. 서양 전통 건축들은 다 돌로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판테온의 지붕은 실제로 화산재로 만든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콘크리트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이 판테온에 썼던 콘크리트는 그냥 콘크리트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달라요. 일단 강도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콘크리트는 굳고 나면 돌이잖아요. 거의. 근데 돌은 압축력에 되게 강해요. 누르는 힘에 엄청 강합니다. 근데 뭐에 약하냐면 당기는 힘에 약해요. 우리가 뭐 그런 힘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론적으로 돌을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게 뭐 100톤을 견딘다. 이 당기는 힘으로 하면은 몇 톤 혹은 몇십 톤이면 딱 쪼개질 거예요. 이 시멘트 콘크리트의 약점도 그거거든요. 압축력엔 강하지만 인장력이 약해요. 인장력이 강한 게 뭐냐? 철근이 강합니다. 철근은 압축을 하면 이렇게 엿가락처럼 구부려질 거 아니에요. 그걸 좌굴 현상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이거를 당기는 거는 오히려 강해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은 쇠로 만들어진 거가 압축력과 인장력이 단위 면적으로 다 커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쇠로 만들면 비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시멘트의 강점인 압축력은 그대로 쓰고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당기는 힘은 철근으로 보강을 하자. 그 철근을 넣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둥 보가 있다고 칩시다. 기둥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만 받잖아요. 근데 보는 어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닥면은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윗면은 압축력이 생기고 보의 위쪽 면하고 아래쪽 면이 압축력과 인장력이 달라요. 근데 아래쪽의 인장력이 돌 같은 경우에는 약해서 쫙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철근을 거기다가 시멘트에다가 넣으면은 인장력을 견뎌서 훨씬 얇으면서 가로로 긴 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아주 우연히 열팽창 개수가 똑같아요. 덥거나 추울 때 늘어나거나 수축되는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금만 달랐어도 건물 짓고 나서 여름 겨울 몇 번 지나고 나면 다 균열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행히 똑같아서 철근하고 콘크리트 같이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는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콘크리트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화산재를 써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화산재 어디서 구했냐면은 로마에서 밑으로 기차 타고 1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그 나폴리 옆에 톰마 베수비아나라고 있잖아요. 베수비아에서 화산 터진데 그런 데 있는 화산재를 갖고 와서 시멘트를 만들어 썼다. 다음 질문은 흰색 건물은 건물 외관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흰색 건물은
진짜 우리나라 같이 이런 미세먼지 많고 미세먼지가 비 안 올 때 쌓여 있다가 비 내리면 그 흘러내리면서 더러워지고 또 비가 많이 내리니까 항상 젖어 있게 되면 또 곰팡이도 슬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건물은 두 가지로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쌓여 있는 먼지가 흘러내려올 때의 거, 두 번째는 곰팡이 쓰는 거. 제일 간단한 좋은 방법은 물끊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면으로 돼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난간이 됐건 아니면 옥상 난간, 페라핏 뭐 이런 데가 됐건 뭐 턱진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구간, 그게 좁고 길더라도 생기면 거기 먼지가 쌓이거든요. 그럼 비가 내릴 때 그게 어디론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얀색 벽면으로 그냥 흘러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플래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위에 덮는 게 있는데 그거가 더 길게 튀어나와야 돼요. 저희는 한 2, 3cm 튀어나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튀어나와야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이제 경험으로 쌓이면서 알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많이 튀어나올수록 더 안전한 거죠. 물이 떨어지면서 벽에 부닥치지 않고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불안전해요. 이렇게 길게 나와도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또 접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이 맺혀가지고 떨어지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물끊기를 잘해줘야지 하얀색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역시 피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얀색 건물의 표면을 맨질맨질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비싸게 만들면 하얀색 건물인데 그 리차드 마이어가 쓰는 방식인데 특수한 콘크리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GFRC라고 해서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판넬 같은 스타일의 백색 콘크리트를 쓰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화학 성분에 의해서 먼지를 분해하고 더러운 거를 표백시키는 채척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재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강릉의 시마코 호텔 같은 경우 그 재료를 쓰여졌는데 그게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십몇 년 된 걸로 아는데 또 아직까지도 그 퀄리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러한 재료를 쓰면은 그 기술적으로 돈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정도 재료를 못 쓴다면은 물끊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다음 질문입니다. 후쿠오카를 여행하면서 아크로스 후쿠오카라는 건물을 가보게 되었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상당히 커다란 나무들이 건물 층마다 심겨 있었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커질 텐데 그러면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건물들도 있다면 어떤 점이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경제성은 충분한 것인지 교수님의 강의로 듣고 싶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저도 이 건물 보고 진짜 인상 깊었어요. 옛날에 이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후쿠오카 시청사 앞에 있는 건데 거기에 나무가 쫙 심겨져 있어서 이 공원 앞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잔디밭을 딱 보면은 완전히 그냥 산이야. 그냥 각각의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그냥 마당이에요. 쫙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내가 안에 있지만은 잠깐 나왔을 때 나무에 쉴 수 있는, 나무근에 쉴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건 또 걔네들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층에 숲도 보고 산책하고 다시 내려가서 산책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밑에 공원까지 올 수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디자인하는 것들 많은 경우가 이런 나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페르 한강 거기도 테라스에 나무를 심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서리풀 공모전 때 그 미술관에도 나무를 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녹색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꼭 필요한 거가 여기 관찰 잘하셨는데 나무가 자라면은 이 뿌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균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층도 깨뜨리고 더 심해지면은 아예 그냥 구조를 균열을 갈 수도 있거든요. 되게 위험하죠.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방근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방지하는 그런 포예요. 포. 그거를 이 옥상 정원이나 아니면은 테라스의 정원을 만들 때 밑에다 깔아야 됩니다. 나무 흉물 뿌리라는 게 결국에는 그 실뿌리부터 들어간 다음에 하는 거죠. 굵은 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근포를 깔고서 그 위에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야 근데 그거 나무가 계속 자라면은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 구조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나무의 무게 같은 거가 전체 무게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게 아니면은 그게 전체 구조 계산할 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토심도 한정적이잖아요. 보통 큰 나무 심을 때 1m 정도가 미니멈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거보다 낮으면은 뭐 잔디 같은 경우는 뭐 20cm 정도에서 자라는데 15cm 뭐 이렇게 자라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진짜 흙을 쓰느냐 아니면은 되게 가벼운 인공토를 쓰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약간 하얀색으로 된 인공토를 쓰면 훨씬 가벼워져요. 그런 가벼운 인공토를 쓰고 뭐 큰 나무를 심지 않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구조 계산하시는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물이에요. 거기에 이제 토심을 확보로 1m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조 계산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때 흙이 이렇게 공기가 뚫려 있잖아요. 엉성하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거기 물이 가득 차죠. 그러면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토심 깊이만큼 물이 가득 찬 수영장이라고 생각하고 구조 계산을 하면은 거기서 자라내는 나무가 두 배로 자란다고 하더라도 그 데드로드가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교수님 수직 농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직 농장은 저는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도 의문이었어요. 아니 이 수직농장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LED 조명을 다 넣어서 전기를 써가지고 얘를 햇빛을 비춰가지고 키우는 건데 이게 수지타산이 맞나? 이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식물들의 품종에 따라서 필요한 파장대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아주 약한 빛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게 있고 제일 키우기 어려운 게 토마토래요. 토마토는 엄청나게 많은 일조량이 있어야지만이 자라나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실내 농장에서 키우기 제일 어려운 게 토마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품종에 따라서 적당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딱 필요한 빛의 파장대만 만들어가지고 걔를 쏘면은 어느 정도의 생산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이유가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봐요. 이상기후가 생기면은 점점 지구온난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상기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올해의 기후가 내년에도 반복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온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농작물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 여름에 덥다가 내년 여름에는 엄청 춥다가 10월 달에 엄청 더울 수도 있는 거고 4월 달에 엄청 냉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거가 엄청 오래된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기원전 만년경에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홀로세가 접어들고서 온난한 기후가 되고 나서 이게 빙하기가 끝나니까 녹으면서 담수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서 해수면이 한 120m 정도 상승을 했고 그 과정 중에서 황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의 서해가 그 정도의 기후 변화가 생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게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가 우리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더운 햇빛 받은 적도 지방이 뜨거운 해류가 올라가서 멕시코 만류가 북극에 가서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적도 지방에 있는 열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순환시키는 작업을 해류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북대서양 해류 컨베이어 벨트가 점점 식고 있다. 그러니까 바다 온도가 떨어졌대요. 미국 동부 보스턴 뉴욕에 사는 친구 얘기로는 그 지역 사람들이 평소에 8월 달에 해수욕장을 가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추워서 못 들어간 날이 많았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상기후 가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농사 몇 번 망치면은 전 지구적인 식량난이 날 수 있거든요. 그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은 실내 농장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건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식량난이 생기면 전쟁이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어디다가 그러면 할 거냐? 도심 속에다가 지금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그거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쓰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은 너무 넓어서 안쪽에 햇빛 안 들고 먹방인 곳은 쓸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데에다가 체계적으로 실내 농장, 수직 농장들을 비율을 높여 나간다면은 도시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밀린 Q&A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만한 내용들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